이탈리아에 있는 빌렌체 성장에 있는 시계인데요. 시계 바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에? 아니 근데 총을 왜 만드는? 저 성당의 디자인을 시계를 만든 사람은 괴팍한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사실은 저 성당이 15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저 성당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왼쪽으로 도는 시계나 오른쪽으로 도는 시계나 숫자가 비슷했대요. 저게 특이한 게 아닌 거지. 아 진짜요? 네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만 특이하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까요? 라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북반구에 살아서 해시계가 이렇게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15세기까지는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특이점이 절반, 과반을 넘어서게 되면서 왼쪽으로 통일이 된 것뿐이에요.